세계 2위의 막강 군사력을 갖춘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면 국방순위 25위의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가 30분 내에 초토화하고 2, 3일이면 교전이 끝날 것이라던 군사 전문가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비교적 열세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사용해 거대 러시아 장갑차 등에 대항해 승리를 거두는 등 드론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IT 매체 시넷은 드론이 전쟁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시넷에 따르면 한 우크라이나군 장교는 드론은 우리의 눈이라며 우크라이나군에는 공식 드론 부대는 없지만 군인과 민간인들은 드론을 사용해 전방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비행정찰부대 아에로 로즈비드카는 군대와 협력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향하는 러시아 장갑차, 지휘 트럭 등을 찾아내 공격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주로 밤시간에 움직이지 않는 러시아 군용 차량을 찾아내 공격하는 방식을 썼는데 대형 옵토콥터형 드론이 대전차 수류탄을 싣고 날아가 목표물에 정확히 투하해 폭파시키는 형태였습니다. 존 파라니치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탱크가 한때 핵심이었다며 이제 드론은 더 결정적인 무기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업용 드론은 정찰에 주로 쓰이지만 우크라이나의 군용 드론들은 실제 적군의 공격을 수행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만든 대형 바이락타르 TB2 무장 드론은 러시아 제보급 차량과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는 데 쓰였고 우크라이나 UA 다이내믹스가 만든 퍼니셔라는 감시 드론은 약 1.8kg 무게의 폭탄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또 기부단체 컴백 얼라이브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을 돕기 위해 탄약 소총을 비롯한 각종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세계적 드론 업체인 중국의 DJI 매빅3 드론 24대를 제공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게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인데요. 이 드론이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면 러시아 군 당국은 당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전쟁에서 약 1000개의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는 에어로 바이러먼트사의 스위치 블레이드, 푸마 등 100대 이상의 소형 군용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 300, 600 모델은 적의 위치를 스스로 찾아낸 후 공중에서 기다렸다 적군을 정확하게 파괴시킬 수 있는 최공격 미사일입니다. 푸마는 하늘에서 6시간 30분 동안 공중에 머물 수 있는 정찰 드론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이 드론들이 제공되면 전쟁의 방향은 바꿀 수 없어도 러시아군에게 뼈아픈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드론과 방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드론 활용 능력은 우크라이나에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존 파라니치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러시아는 이 게임에서 약간 뒤처져 있고 우크라이나가 아주 독창적으로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전쟁터에서 드론의 약점도 있습니다. 적군이 드론 자체를 파괴하거나 드론 조작에 필수적인 무선 전송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드론이 이륙하는 것을 보고 드론 운영자를 공격할 수도 있죠. 하지만 드론은 향후에도 인간이 조종하는 항공기와 미사일 사이 중간 지점을 차지하며 군사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넷은 평했습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더 비즈니스 리서치 컴퍼니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군용 드론 시장은 2021년 130억 달러에서 2026년 180억 달러로 매년 약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